자, 이제 수정에 대한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수정에 대한 디자인을 보시면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온 디자인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번.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이제 뷰.jsp에 있는 거를 보고 업데이트.jsp에 해당되는 것을 참고해서, 요거 참고해서 업데이트.jsp를 수정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데이트.form.jsp고요. 여기 보시고 맨 처음에 하실 건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야 한다. 디자인 부분을 하니까. 맨 위에 뷰포트, 여기 라이브러리 등록에서부터 다 긁는 거죠. 긁어서 이제 스크립트까지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폼에다가 타이틀 밑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 됐죠? 붙여넣기 해서 라이브러리 등록이 다 됐습니다. 꽤 있죠? 이렇게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고 일반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서 그 전체적으로 바디에다가 div한 거 잡으시고 컨테이너를 만들어준다. div로 컨테이너 만들어주시는데 그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 슬래시 div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탭키 눌러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탭키 눌러서 예, 들여쓰기를 좀 해준다. 밑에서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고 위에서 시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시작하는데 클릭,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그 끝나는데 클릭 하시면 이제 범위 지정이 됩니다. 탭키 누르거나 이럴 때는 여기 한 줄을 전부 다 범위 지정할 필요는 없고 대충 맞춰서 그 이게 걸쳐만 있으면 됩니다. 그 탭키 누르면 들어가기, 시프트 탭키 누르면 당겨 이게 앞으로 당기기, 뒤를 미는 거는 탭, 앞으로 당기는 거는 시프트 탭, 됐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div에다가 뭘 만든다고요? 클래스, 이거로 컨테이너 만든다고요. 아시죠? 여기다가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담습니다. 담아주시면 좋고요. h1 태그 안에다가 아이콘, bit.jsp에 아이콘이 있는데 저희가 그 이게 지금 수정이니까 연필 한번 해볼까요? 연필, 아이콘. 이거 자꾸 찾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찾는 연습. 그 아이콘에 해당되는 것은 W3 스크루스 아이콘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펜슬, 펜 이렇게 쓰시면 펜슬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시죠? 요 정도 수정. 요거 좋네요. 요거 좋으시고 예 수정. 아,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정 됐죠? 근데 얘가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여기 어썸포 라이브러리 등록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위에 어썸포 등록되어 있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코드 아이 태그로 이해서 이제 요거 태그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요거 맨 마지막 거 Try Yourself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려면 요 태그를 써라. 이렇게 아이 태그 복사합니다. 아이 태그 다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셔가지고 지금 H1 태그 있는데다가 붙여넣기 한 칸 띄세요. 예, 블랭크 한 칸은 먹습니다. 한 칸은 여러 칸이 안 먹어서 그렇지. 되었으면 이제 글 수정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 해봅니다. 새로 고침 하시면 가로 연결되고 아이콘도 딱 붙었다. 아이콘만 붙었는데 푸근해지죠. 막 감동이 마음속에 감동이 몰려와요. 그죠? 예, 아닌가 본데. 자,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해당되는 거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폼 태그 만들었는데 클래스가 중요하다. 클래스 이거로 뭐, 아, 이게 폼은 클래스를 안 붙였네요. 안 붙였고 테이블 붙였습니다. 테이블. 그래서 클래스 이거로 테이블. 여태까지 한 걸로 봐서는 테이블로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있는 데마다 저희가 이제 그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붙이는데 클래스 이거 컨트롤이라고 붙여주세요. 이거로 컨트롤이라고 붙여주세요. 붙여 사용하시면 디자인 생길 거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엔터 같은 거 이렇게 붙이셔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풋 태그다 텍스트 에리어 이런 데다가 이제 풀 컨트롤이라고 써주시고 텍스트 에리어도 똑같아요. 태그 안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 태그에서는 엔터 치셔도 됩니다. 그 이런 데서는 엔터 치면 엔터가 다 먹습니다. 그 데이터 있는 부분에다가 엔터를 치면 엔터가 다 먹기 때문에 데이터 있는 데보다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태그 있는 데다가 엔터를 쳐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시면 됩니다. 분리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에다가 폼 컨트롤 이렇게
컨트롤. 여기도 비밀번호 입력하는 데다가 폰 컨트롤. 그 요거는 본인 확인용입니다. 확인용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 버튼이니까, 얘네들 클래스를 버튼으로 다 만들어라. 클래스 입고로 btn, default.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 얘는 그룹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냥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온클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지운다. 지워주시고요. 히스토리 백에 해당되는 것은 취소 버튼에 해당되는 것은 이벤트 처리한다. 여기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jQuery에 해당되는 스크립트 태그를 한 개 더 만들고요. 헤드에다가 자 스크립트 태그 function이라고 쓴다. 달러 가려고 function이라고 쓰시고요. 가려고 해놨고 충거하고 엔터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시작을 한다. 자 이벤트 처리 이벤트 처리하는데 이벤트 처리 해야 되시고 취소 버튼 해당되는 것 쓰시고 달러 가려 열고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샵 붙이시고 캔슬 btn 버튼을 클릭을 한다면 점 클릭 이벤트 가려 열고 이거 좀 실행시켜주세요 펑션 가려 열고 닫고 중간 열고 엔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로케이션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전에 원래 글보기 쪽으로 로케이션에서 보내기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 백으로 히스토리 점 백 뒤로 가세요 가려 가라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 정도 만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수정한 것을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디자인이 폰 컨트롤 부분이 지금 제가 스펠링을 틀렸나봐요. 스펠링 틀면 디자인 안 먹습니다. 나머지 됐고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히스토리 백도 안 됐어요. 히스토리 백 돼야 되는데 F12 눌러서 지금 예, 여기 지금 아이디가 안 맞나봐요. 캔슬 btn 이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취소 아이디 없죠? 아이디를 이꼬로 캔슬 btn 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폼 컨트롤인데 폼 다시 컨트롤인데 컨트롤만 썼어요. 제가 그 클래스 이름이 진작 얘기해 주지 좀 폼 다시 컨트롤 아 선생님이니까 안 틀릴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고 좀 틀렸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폼 다시 컨트롤이다 이렇게 디자인이 안 생겼다는 얘기는 클래스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주시고 이제 새로 고침 됐죠? 취소 누르면 이제 이렇게 글보기로 가고 수정해서 취소 누르면 글보기로 가고 이제 비밀번호 막 쓴 다음에 수정하면 수정으로 갔다가 글보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수정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예, 이렇게 처리가 된다. 폼에 대한 클래스는 이제 폼 다시 컨트롤에 해당이 되고요. 아시겠죠? 그 요거는 저희가 데스크탑 용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요. 근데 이제 모바일로 보시면 이게 그 화면이 넓지가 않고 줄어들죠. 줄어들면 이제 이게 디자인 부분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바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데스크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테이블을 만든 거다. 아시겠죠? 테이블을 만든 거고요. 선생님 W3스쿨스에 가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이렇게 여기 폼 태그에서. 그 테이블로 안 만들었죠? 전부 div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div로 만들어서 입력하는 거 한 개당 div 한 개씩 만드는 거예요. 되셨나요? 한 개당 div 한 개씩 만들고 거기에 스판 태그 그 다음에 뭐 인프 태그 이런 식으로 쓰셔서 작성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